안녕하세요. 47회 합격생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공은 원래 이쪽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솔직히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시험지 받아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도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예생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날짜를 착각하고 있어서 합격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줄 알고, 근데 저녁이 아니라 9시에 문자 오길래 저거 문자 다 전체한테 오는 줄 알고, 난 아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합격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건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2월 초에서 중반쯤에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2차가 이렇게 양이 많을지 모르고, 제 나름의 계획을 짰었는데, 그대로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월부터 7월 시험 보는 날까지 정도 했었고, 올해는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또 살다 보니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늦게 준비를 한 감이 있어요. 한, 독서실은 1월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많이 안 가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한건 2월에서 3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공이, 지금 하는 일 말고 원래 학부 전공은 보건 계열이었어요. 근데 보건 계열에서도 여기를 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보험사 계통을 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시가 끝난 다음에 취업을 하니까 국시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또 해서 취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는 이 자격증의 가치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전공과 다른 일을 많이 아니, 길게 하다가 이 길이 진짜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공으로 다시 한번 틀어볼까 해가지고 친구랑 대화하다가 나온 게 손해사정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흥미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는 인스티비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티비를 안 들었는데 다들 이제 모의고사를 시즌에 모의고사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공유해가지고 인스티비 걸 받아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학원을 조금 잘못 골랐구나.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학원을 잘못 고른 걸. 그래서 그래도 인스티비 모의고사를 열심히 수집을 해가지고 봤는데 작년에 김유나 교수님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다들 모의고사 정리를 해주시지만 그 써주시는 양식이나 체계가 암기가 너무 잘 되게 써주셔가지고 그거에 작년에 덕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 떨어졌지만 그래도 의학만큼은. 그래서 올해는 인스티비 강의를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끊게 되었습니다. 1차는 다들 쉽다 싶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시험을 보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다들 뭐 알고 계시듯이, 보험계약법, 그 다음에 손해사정이론, 그 다음에 보험업법,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제 생각에도 순서가 맞는 것 같고, 보험계약법은 책을 다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나오고, 그거랑 책을 여러 번 다독해보고, 그 뒤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책에서 알았던 그 개념들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손해사정이론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양이 너무 방대한데 그것도 여러 번 복습을 하다가 보면은,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제가 그 포인트를 알수 있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번 복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의학이론은 김유나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유나 교수님 책이 조금 두꺼운 편인데, 보통 개념을 알려고 할때 요약집만 보면은 이게 긴것 중에 땅땅땅 요약만 뽑아놓으니까 왜이 내용이 완성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김유나 교수님 기본 강의 처음 들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좀더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읽어서 이해용으로 가면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색깔펜으로 많이 표시를 해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책을 한번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해 파트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었고,
그거랑 신체 각 부위의 이름 같은 거나 걔가 원래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체크해 주신 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을 진짜 다들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험장 가는 길이었는데 제 주변에 다 시험장 가는 사람이 똑같이 가잖아요. 다 똑같은 요약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안 듣고 이 요약집을 안 샀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요약집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더라도 이 요약집을 지금 들고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만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고 모의고사 진짜 추천드립니다. 책임금제는 김태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책임금제 점수가 너무 우울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너무 슬펐는데 이번에 김태윤 교수님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PPT 강의를 진짜 PPT 강의를 그 구성을 정말 잘 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이쪽 부분에 어떤 게 헷갈릴 만한지 이쪽 부분에 포인트는 뭔지 이거를 PPT를 정말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PPT를 보면서 나눠주신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술집도 저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약술집이 80제였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사실 기본 강의에서 다 강의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랑 약술집 주실 때 강조했던 부분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일단 1회독에서는 이해가 된다면 정말 천재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박세원 교수님 강의랑 책이 그 약관을 풀어서 하는 거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약관 내용 있고 그 밑에 교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부분만 보지 말고 그거를 쭉 이어서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여러 번, 세 번 정도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읽으시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기억에 남는 채로 사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문제풀이, 선행 문제풀이였나? 그때 프린트를 여태까지 관연도 기출을 풀이를 해주시는 강의도 있고 나눠주시는데 그거에서 책임 면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관관계를 보시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은 윤종길 교수님 거를 들었고요. 작년에 책임금제 점수도 안 나왔지만 재산 점수가 더안 나왔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장애율이랑 약관이랑 실손 딱세 개만 해서 갔었는데 그게 조금 페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관이 비슷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자꾸 헷갈려 해서 아는데도 틀리고 점수가 마음만큼 안 오르고 할 거는 많은데 조급하고 해가지고 조금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윤종길 교수님 선행 테마 하실 때한 10개 이내의 강의로 그거를 다 약관을 한번 다쑥 훑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관은 약관 내용대로 외우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도 싶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점수를 높이 올리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 핵심 47개 정도였나를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몇 개씩 나눠서 3개에서 4개 정도씩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그냥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일단 반복 복습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직장을 다니니까 저녁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언제나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절대 못하겠고 차라리 밤에 조금 많이 하고 회사에 가서 쪽잠을 자자 이런 생각으로 저녁에 와서 너무 졸린 거예요. 밤에 막 10시밖에 안 되는데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난 아무리 못해도 12시까지는 하고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 갔다가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하고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8시인데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중에 내가 4시간을 오롯이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3시간 반일 것 같은데 근데 10시부터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한 10분 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밥을 먹고 독서실을 무조건 갔어요. 독서실을 무조건 가고 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꼭 어그러질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막 오늘 핸드폰 안 보면 막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질리고 그럴 때 그냥 핸드폰을 어쩔 수 없어. 그 약간 불가항력처럼 핸드폰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시간이 또한 9시 반이 됐어. 그러면은 옛날에는 약간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그냥 놀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또몇번 겪다 보니까 아니야. 그 노는 날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더라도 9시? 야, 다행이다. 3시간은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1시간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독서실을 갔었어요. 이게 좀 의지가 약하니까 장소를 바꿔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는 독서실을 많이 고집했고 그거랑 원래 친구들이랑 독서실 가면 공부가 잘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전혀 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을 가야 사람들이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실이 매일 가다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직장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빨리 와도 7시 반에서 8시일 텐데 꼭 진짜 매일 먼저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게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그분도 성대사정사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지 뭐지 도대체 뭐지 하고 봤는데 다행히 촬영이었어요. 신체였으면 좀 뚫렸을 것 같은데 다행히 촬영이어가지고 아 그래 라이벌은 아니다. 저 사람을 너무 경쟁하고 미워하지 말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분 분명히 직장인인데 저보다 항상 빨리 와 계시고 항상 제가 화장실을 갈 때도 그분은 펜을 잡고 계시고 제가 밥을 먹고 올 때도 그분은 펜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런 분을 보면서 진짜 약간 좀 자극도 많이 받고 그거랑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가 어느 날딱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약간 아, 나도 저렇게 꼭 해야지 하면서 위안을 많이 얻고 그래서 저는 독서실 공부를 좀 강추를 하겠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80개. 처음에는 80개라고 해서 작년에는 80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올해는 80개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계산 문제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계산 문제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냥 사례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0제를 약간 와 진짜 이 정도로 외웠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없겠다라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80제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해 주신 거를 개를 먼저 외웠어요. 개를 먼저 자주 보고 자주 외우고 하다 보면은 이제 80제를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 페이지가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내가 많이 보고 자주 외웠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하루에 한 개씩 넣고 나머지 날들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나눠서 일주일 중에 하루나 이틀 빼고로 나머지를 그걸 다 분배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2주 정도 돌아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반을 일주일 하고 복습 한번 하고 나머지 반을 일주일 하고 복습 한 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2주면은 저는 이미 그걸 한 번을 보고 복습을 한 번을 더 마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에 퇴사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당장에 퇴사가 가능하고 그랬으면은 전업으로 공부를 했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보통 기업들에서 원하는 자격증이나 뭐 정량적인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 편히 준비를 하면서 다른 공부를 조금 더 눈독 들여볼 것 같고 이제 48회 수험생들이 하실 거잖아요. 좀 직장인 분들이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며 가면서 이게 인강 보고 다니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인강을 집에서 빠른 배속으로 전날에 한번 보고 그거를 다음날 출퇴근할 때 복습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귀로 들으면서 그걸 진짜 집중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네, 그거에서 덕을 진짜 많이 본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 재산보험 약관이나 장애율을 다 외웠었거든요. 모의고사 기간에도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